6세트 경기 라만차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MBC 캠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입니다. 5시는 연보성 선수고요. 이에 맞선 윤용태 선수는 11시. 네. 윤용태 선수는 지금 현재 프로토스전 테란전 6승 4패. 연보성 선수는 프로토스전 5승 5패 4연패 중. 좀 성적상으로 봤을 때는 윤용태 선수가 앞서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네. 자, 이 윤용태 선수가 이 오랜만에 이 마무리를 지을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위너스 리그에서는 이 선봉의 역할보다 이 마무리하는 선수의 역할 더욱더 중요해요. 아, 그렇죠. 왜 초반에 잘 나가다가 뭐 난리치다가 갑자기 막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대역전패 만들어지는 경우 분명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 뭐 정명 선수가 막 3킬 했어도 이영호 선수가 딱 나와서 마무리 지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웅진스타즈의 가장 큰 약점이 마무리 카드가 제 역할을 못해준다라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런 것까지, 그런 고민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해주고 유종태 선수가 최근에 10경기 공식전에서 3승 7패에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루 2킬을 해내면서 아주 분위기를 확 타게 되면 웅진스타즈는 쓸데없이 3대4로 패배를 하는 안 좋은 기록, 이런 기록들이 연장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 3대4로 패배하는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예, 완패를 당한다면 깨끗이 잊을 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골인 지점 다가가지고 가서 넘어져서 그 상대방에게 1등을 뺏기고 패배를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좀 기억 속에 오래 아쉬움으로 자리 잡을 만한 일이거든요. 네, 또 이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 잡을 듯 말 듯 하면서도 못 잡았던 것들 떠올려 보자면은 확실히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냥 여기서 또 밀리게 됐다가는 오히려 지금 옹제스타즈에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넥서스. 네. 예. 그리고 이제 MBC 게임 히어로 팀에서도 지금은 이재우 선수가 완벽하게 제 페이스를 찾았다고 보기 힘든 양상에서 테란의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테란 투탑 라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연보성 선수라도 좀 위너스 리그에서 신을 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갔는데 일단 거리는 멀고 이후에 뭐 중후반에 저 센터 풍차에서의 그 싸움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뭐 언덕을 푸스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풍차를 좀 돌리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좀 무시하고 뭐 시간을 번다던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중앙에서의 그 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라만차겠습니다. 예. 자, 지금 1시 초 갔다가 지금 11시 가서 두 번째 정찰을 네. 성공할 연보성 선수인데 네. 자, 윤용태 선수가 지금 앞마당에 넥서스를 바로 올렸습니다. 네. 자, 보면서 맞춰 나가야 되고요. 자, 초반에 위기는 지금 없어요. 예. 라만차 하니까 임성춘 해설인 차를 사셨대요. 네. 네. 예. 정말 이 통장 잔고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이제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요. 그럼요. 워낙 성실하게 예. 그리고 할부로 예, 잘 아끼면서 사니까 월부로 샀죠, 월부. 예. 예. 그렇죠. 원래는 좀 임대차를 예, 타고 다녔습니다. 예, 예. 렌트카라고 네. 하죠. 예, 예. 임대차, 렌트카를 좀 타고 예. 다녔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난 게 좀 개인적으로 뿌듯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 3년 노예 할부라고 하죠. 예. 거의 착값의 모든 것을 할부를 해야 되는데 예.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말 네. 끝낼 때 끝내고 연봉도 예. 좀 올리고. 아, 그렇죠. 많이 벌어야죠. 저 임성춘에서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쓸데없는 곳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예. 예,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렇죠. 예, 남은 건 마이너스 통장. 예. 아, 뭐 이런 거죠.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좀 안쓰러운데. 예. 예. 그래도 워낙 이제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예. 일단 전전 후전 다 긁었는데. 예. 성춘님 보러 대전에서 대전에서 예. 왔어요. 네. 야, 임성춘에서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야, 예. 여러 가지로 진짜 좋은 일들이 겹치네요. 예, 임성춘에서 네. 이제 생활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좋고. 예, 예 게다가 이제 자신의 돈으로 그렇죠. 예, 비록 월북이긴 합니다만은 예, 차도 구입하는 예. 이런 그 좀 신년 정초에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성춘에서 네. 많이 많이 생겨야죠. 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베럭하고 이제 더블했고 가스 파면 원팩토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마당을 먹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토스도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투 게이트웨이 예. 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좀 오. 노멀하게 합니다 두 선수 모두가 로보틱스까지 예. 오 그러면서 네. 이 가스도 예,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추가 확장보다는 뭐 지금은 뭐 리버를 선택해도 되겠고요. 예. 저희 확장 이어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인호 해설의 동생에게 차를 샀다고 예,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예. 그것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너무 많은 정보 예, 예 알려주셨는데요. 예. 예.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선수들도 아, 이거 경험적인 게이머 그 생활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산전 수전 다 겪은 주석, 선수들인데 예. 예, 연보성 선수의 쭉 주석 쪽에 건물 하나가 올라가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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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K2A 예, 일단은 봤고요. 예, 커맨 센터 예, 일단 최대한 거리가 좀 있으니까 멀티를 이 두 번째 멀티를 먹으면 지키기가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예. 좁은 다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예. 다리 건너편에서 탱크가 시즈 모드 된 상태에서 두 기만 돼 있어도 지상 병력 드림 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 그런 그 라만차의 특성을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게이트 더 늘리고 있는 윤영태 선수고요. 예, 상대방의 저 이 빠른 확장까지도 계산된 저 파일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 뭐 일단 그 커맨드 센터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 자, 이 옵저버 이후에 바로 아비토라면은 글쎄요, 예, 테라보다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6시에 지금 견제는 했습니다만, 자, 연보성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올리고 있고요.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빠른 확장 아니면 빠른 테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빠른 테크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일단은 그 테란보다 트리플이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곳에다가 자원 썼다라는 것도 연보성 선수가 알 수 있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멀티 해가면서 방어 타워 터렛 안전하게 건설하고 한번 지킬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옵저버 나왔고 네. 예. 유동태 선수도 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3 게이트 만들어 놓고 아비터 테크 타는 게 멀티를 안 먹었기 때문에 타이밍 러시에도 강하고요. 아, 예. 이런 것까지도 예. 이미 또 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그리 움직입니다. 예, 이 맵에서의 특성 연습이 분명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용태 선수에게. 자, 여기서 네. 파일런 제거를 하고 커맨드 센터 날리고 있죠. 예. 스캔 달고요. 이제는 팩토리 늘려가면서 예, 또 이 아머리까지도 짚고 예, 네. 탄탄하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양으로 예, 센터 쪽을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맵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윤용태 선수나 연보성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가는 거 연보성 선수가 아주 잘하는 게임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윤용태 선수가 알고 있고요. 중반 이후에 정말 대규모의 센터 싸움 재밌는 경기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대방 네. 윤용태 선수 쪽으로 지금 가서 정찰한 이후에 아래쪽 커맨드 센터 지금 내려놓은 연보성 선수고요. 네. 예. 자, 이 타이밍에 원래는 3팩 예, 저 타임쯤 되면은 그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 지역에다가 마인메살 해놓고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아 이거 멀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병력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팩토리가 네. 다수들을 아 건물로 예. 그렇죠. 저렇게 해놓고 이제 탱크 둘만 시즈 모드 해놓으면은 셔틀 없이는 못 뚫는 거죠. 자 우선 길목 차단은 이후에 탱크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지금 엠베도 예 굉장히 늦게 지은 지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 뭐 이 송병호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리버를 빠르게 띄우고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견제를 했으면 좋았을 법도 했다고 보는데 예. 자 이제는 아머리까지. 네. 두 선수 모두 다 장기전 양상인데 일단은 연보성 선수의 장점도 있고 유용태 선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유용태 선수의 장점은 멀티가 약간 느리긴 합니다만 아비터를 빨리 이제 누를 수 있는 이런 체제라는 거고 그리고 연보성 선수는 일진 먹고 방어타워도 최대한 좀 늦게 건설을 해가면서 팩토리 쪽으로 자원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멀티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 네.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고요. 아머리 올라가는 타이밍만 봐도 테란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자 지금 아머리 올리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이제는 또 터렛 또 지을 만한 공간 다 지었으니까 벌처 예. 견제와 함께 팩토리 다수 들리고 병력에 그 좀 많은 것을 투자하겠는데 아비터의 활용이 역시 문제입니다. 네. 확장을 늦추면서까지도 테란보다도 늦게 가져가면서까지도 준비한 아비터니까요. 예. 자 확장은 연보성 선수 빠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력에서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게 되면 화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예. 그 전에 상대방이 한번 뭔가 공격을 떠나기 전에 아비터의 빠른 그 활용을 통해서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타팅 먹는 것도 지금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립 확장기지도 미리미리 안전하게 빨리빨리 먹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위로 발출 견제 들어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요. 네. 자 둘이 들어. 이렇게가 피했는데요.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예. 자, 컨트롤만 좀 신경 써주면은 병력이 근처에 있었는데. 예.
자원적인 격차를 계속 벌이려고 하는 것은 연보성 선수 쪽이거든요. 자원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네. 예. 자, 확장도 먼저 간 이후에 견제까지도 해줬어요. 예. 뭐 다리 쪽을 뭐 팔론을 세 개 딱 지어주면서 틀어막은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저 지역의 그 빈 공간 그 부분을 좀 못 봤던 것은 너무나도 좀 아쉽고요. 예. 자, 스타포트. 네. 방어 태세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원상 연보성 선수가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앉아서 지키기만 해도 되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연보성 선수는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이제 아무리 돌려가면서 태클을 확보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 팩토리를 3개 더 늘립니다. 7개까지. 네. 예. 점점 그 진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건데. 투스타게이트. 네. 아비터를 다소 지금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시에다가 좀 확장 범위를 넓히는 윤용태 선수예요. 네. 예. 이 하나의 그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아비토로는 모자란 감이 있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아비토를 다섯 뽑아주면서 중앙에서 최대한 테란을 좀 묶어놓고 확장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그 확장은 늘려가는 식으로. 예. 그래서 한시 쪽 게이트웨이까지 네. 다수 건설하는데 성공한다면은 윤홍수 선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책이 들어가서 마인메터를 해놓고 프로까지 제거. 아비터라는 변수는 계속 있는 겁니다. 결국 윤용태 선수가 아비터를 연보성 선수의 생각보다 반타이밍 정도, 한 타이밍 정도는 아니지만 반타이밍 정도 좀 빠르게 확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좀 아비터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아비터 이제 두 개씩 나오고요. 네. 예. 자, 그 아비터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 너무 이 많은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윤용태 선수가 그동안의 그 부진을 깨는 아비토 활용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윤용태 선수 아비토 다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시 쪽에 확장 가져가는 의도는 연보성 선수지 않았습니다. 네. 중앙에서 테란의 병력을 어떻게 저지시키느냐가 문제겠는데요. 예. 일단 저 언덕 위쪽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벌고 또 이 그쪽을 좀 빼앗겠다 싶으면은 뒤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예. 벌처로서 견제 위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예, 둘 다 지금 기모으고 있습니다. 예,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아머리 지금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 네. 신경 쓴 연보성 선수고요. 여기는 탱크가 많차라가지고 못 예. 좋아요.